로마서 제13장.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너희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희에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